특히 붓글씨에는 그 사람의 기질을 정확하게 나타냅니다. 붓글씨에는. 근데 이 볼펜 글씨, 이 볼펜 글씨도 나타내는데 붓글씨만큼 정확하지는 않아요. 근데 이 볼펜 글씨도 그 사람의 성격, 기질, 대범성, 소심함 이런 게 다 나타나요. 그리고 부기복록도 나타나고 이 펜 글씨도. 근데 붓글씨에는 더 정확하게 나타난다. 이 필체 필력이라는 것도 내 영혼과 내 육신에서 나오는 기운에서 나오는 거예요. 필체 필력이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의 기운과 내 마인드의 기운과 내 육신의 기운에서 나오는 능력이 바로 필체 필력이라고. 그러다 보니까 글씨에 그 성격을 다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.